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사주에 인성이 많은 경우, 인성이 많은 경우 용신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 이 부분을 갖고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는 전제 54세입니다. 여성분입니다. 7년 전 저희 사무실 근처에서 이분은 식당을 운영하신 분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식당을 폐업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하게도 이분을 등산하면서 관악산, 사무실 근처 관악산에서 우연하게 또 이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게 왜 장사를 관두게 됐는가 그 사연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제가 그 자리에서 무료로 이런 부분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권유했는데 그게 7년 전인데 이분이 제 이야기를 듣고 우연하게 또 제 이야기를 경청을 하고 그로 인해서 그 직업을 가지고 지금은 큰 재물을 형성한 분입니다. 거의 100억 가까이 재물을 형성한 분입니다. 한번 이 사주를 갖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성이 많은데도 어떻게 이렇게 재물을 취할 수 있었는가? 사주에서 무신 갑자 갑수를 갖고 있습니다. 대운은 이렇게 흘러가고 이것은 제가 그냥 한번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에서 갑목을 갖고 태어났는데 오행상 목인데 계절을 보니까 자월이다. 그러면 한겨울입니다. 꽁꽁 얼어있겠죠. 인성이죠. 인성. 여기에서는 정인에 해당이 됩니다. 정인. 이것도 정인에 해당이 됩니다. 이 신이란 글자가 자와 합을 하게 되면 신진이께서 신자 합을 하게 돼서 큰 물의 국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물량이 더 커졌다. 세력이 커졌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물기운 자체가 굉장히 강한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인성이 참으로 많다. 인성 자체가 많다 이렇게 보겠죠. 이렇게 보면 명리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인성이 많으면 물이 많으면 나무는 뜬다 그랬습니다. 수다 부목이라 그랬습니다. 수가 많으면 나무는 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뜰 뿐자를 이야기했습니다. 수가 많으면 수다 부목 목부 참 수다 목부라 했습니다. 나무는 물에 뜬다. 아니면 물이 많으면 나무는 썩게 됩니다. 썩게 된다. 썩는다는 것은 질병을 유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는 갑목 자체는 물이 많으니까 썩을 수 있는 기운이 있다. 썩는다는 건 뭐냐? 사주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썩겠죠. 소갈이, 화기운 자체가 약하니까 속병, 화병을 많이 걸릴 수 있는 사주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슴 아래를 많이 할 수 있는 사주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정인이 많다. 인성이 많다. 자, 이렇게 인성이 많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주에서 이렇게 인성이 많은데 원래 나무에게는 이렇게 인성이 많으면 재성이나 아니면은 식상이나 식신상과이나 이걸 가지고 용신을 취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갑목 자체가 화를 취해서 용신을 취하려고 하니까 수의 기운 자체가 워낙 강하니까 이때는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얘가 와서 그냥 힘을 못 쓰고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화를 용신으로서는 쓰지 못하니까 여기 있는 술 자체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용신으로 쓰게 됩니다. 이것을 가용신이라고 합니다. 가짜 용신, 그러니까 대타 쓴다. 대타 용신이라고 하는 거죠. 진짜로 얘를 못 쓰니까 대타로 쓰게 되는 것이죠. 대타 용신을 쓰는 사람들은 특성이 뭐냐? 남의 문제, 남에게는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남의 삶을 잘 최선을 다해주고 자신한테 삶 자체는 보편적으로 좀 소홀합니다. 자, 이 사주는 인성이 많다. 그러면 이 갑목을 도와주는 여기 비견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런 경우 이 갑목이 있지만 이 갑목에게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사주에서는 수의 기운이 많고 목 기운이 이렇게 세 개 여기 포함해서 옆에 두 개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 갑목 자체는 전혀 일간 갑목에게 도움을 별로 되지를 않습니다. 전혀 역할을 못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갑목 자체는 허수아비 해야 되는데 허수아비 큰 힘이 되지를 못한다. 왜?
지지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그러니까 갑목에 있어 비견은 형제와 친구를 이야기를 하는데 형제 10명이 있고 친구 10명이 있어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분은 주변에 형제댁이나 친구댁이 거의 없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주가 여기서 내용이 그대로 적용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갑목 자체가 자기도 살기가 바쁘다는 거죠. 자유에 있으니까 물에 떠 있으니까 살기 힘든 거고 갑술도 얘가 메마른 곳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에서 여기에 정신이 팔렸지 얘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형제들도 각자의 삶에 바쁘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특히 사주에서 이렇게 볼 때 오행상 목이 있으니까 목이 많이 있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목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뭐냐? 일간 갑목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화를 써야 하는데 화를 못 쓰니까 술 자체를 갖고 여기서는 술 자체를 용신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이 술 자체에서는 정화가 있습니다. 이게 정화. 술 속에 있는 정화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불이시기 때문에 꺼지지 않습니다. 어떤 주변에서 어떤 기운이 들어와도 술 속에 있는 정화는 꺼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다시 불꽃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정화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 얘는 갑목은 술에 의존하고 이 술 자체는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술은 직장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직장 자리. 그 다음에 얘는 뭐냐? 가게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가게 자리. 태어난 달을 가지고 이걸 갖고 직장 자리, 가게 자리를 보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토지, 건물, 집, 상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기서 가게 자리를 이렇게 봅니다. 가게에 대한 이동 변동. 직장에 대한 이동 변동은 술 가지고 보는 것, 태어난 시를 가지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태어난 달 가지고 보면은 그릇됩니다. 틀리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술을 갖고 태어났다고 해서 이분은 분명히 사주 구성상으로 뭔가 기회만 주어지면은 대운에서 뭔가 도와주기만 하면 이분은 분명히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여하튼 장사를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장사에서 잃어버렸는가? 그것은 뭐가 알려주느냐? 대운이 알려주겠죠. 대운의 흐름을 한번 보면 참고를 해보게 됩니다. 자, 갑이니까 개해를 봅니다. 개해 임수를 볼 수 있고요. 임수. 신유, 경신, 기미, 무 이렇게 나옵니다. 4, 14, 24, 34, 44, 54. 자, 이분이 저한테 지금 54세인데 이 김이 대운에 들어와서 저를 만난 것입니다. 사주의 구성을 보면 24세, 33세 신유대운 이때는 가혹했겠죠. 신유가 들어오면서 사주에서 전반적으로 금과 수의 기운 자체가 많으니까 삶 자체가 고행이었다. 경신에서도 굉장히 신자진 수국이 되고 전반적인 운세 그래서 화와 토의 기운 자체가 약해지니까 힘들었겠죠. 그런데 기미가 들어오는데 여기서 저를 뵀는데 만났는데 장사 기토에서 장사를 엎어놓고 다 포기하고 이 미에 들어올 때 저를 만났던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미가 들어오면서 술미 형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사람은 아하 직업이 이 사주는 직업이 음식업이 아니라 토에 대한 기운이니까 저는 딱 부동산을 본 것입니다. 부동산. 아, 이 정답은 이 사람은 돈과 관련된 부분은 부동산이구나를 사주에서 알려준 거지요. 또 사주에서 운만 들어오면은 굉장히 이 사람이 부동산 갖고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때 옆에 갑목이란 자체는 동업자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런 경우는 동업자를 만나라 해주는 거죠. 어느 상황에서. 어느 상황에서 문에서 들어올 때를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 사이에 저를 뵀는데 술미 형사를 하면서 제가 부동산 그래서 이분에게는 강력하게 공인중개사를 한번 해보라 제가 추천한 사주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했는데 이분이 자격증을 땄어요. 따가지고 이분이 이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 말에 의하면
다른 가게에 비해서 자기 쪽으로 모든 손님들이 쏠려들어온다는 거예요. 쏠려들으면서 재물을 취하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부동산을 통해서 어떤 투자를 했는지 그 돈을 수익을 가지고 다시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부동산을 운영을 하면서 수익이 되는 걸 다시 부동산으로 투자를 했는데 그것이 운때와 맞물려 가지고 재물을 취하기 시작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분이 뭐냐 서울 외곽에 있는 큰 땅을 또 사가지고 토목공사를 해서 토목공사에서 또 넘기는 그러한 일을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문서에 대한 기운 자체를 잘 이분이 활용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은 어디서 나오냐? 인성에서 나옵니다. 인성은 분명히 문서를 이야기합니다. 문서. 문서 기운이 많이 있죠. 근데 얘가 술미 형사를 되면서 사주적 균형을 이루기 시작하니까 이 문서가 쪽쪽 잡는 것마다 그것이 재물로 형성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서를 잡고 재물을 취하고 문서 잡고 재물을 취하고 이러다 보니 큰 재물을 취하기 시작한 것이죠. 지금도 저하고 7년, 8년째 저와 함께 인연이 돼가지고 상담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 김희대운에 들어와서 이 사주에서 재물을 취하는데 참으로 큰 재물을 취한 사주. 자, 다시 이야기하면 사주에서 인성이 많은 것은 분명히 좋지가 않습니다. 인성이 많은데 어떤 때 좋지 않냐면 인성을 도와주는 것. 관이 들어와서 관성이 들어와서 인성을 더 크게 만들어 주거나 인성이 또다시 들어와서 인성이 많아질 때 이때는 최고의 운세가 좋지 않고 그때는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건강부터 몸을 깨뜨릴 것이다. 여기는 신유대운이 되면서 금이 들어오면서 금의 금과 수의 기운이 많아졌고 경신에서 신이 신자진 수복이 된 게 물량이 참으로 많아진 겁니다. 인상이 너무 많아지니 인상이 많아지면 반드시 인상이 많아지면 바로 식신상관을 극합니다. 식신상관을 극하게 되니까 어떤 일을 해도 이 사주에서는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대운이 바뀌니까 세상사 한치 앞을 못 내다봤는데 세상이 이렇게 대운이 바뀌니까 이 사주가 어떻게 그런 재물을 벌어들이고 있느냐 그것 또한 다 운명이라는 것이죠. 준비하고 노력해가지고 어느 운이 들어오기를 기다려서 한 것이 아니라 우연하게 저와 또 만나게 된 거고 또 그로 인해서 이 사주가 그쪽 관계된 일을 해서 재물을 취하게 됐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어떤 분야를 갖고 열심히 해서 재물을 취하게 해서 노력하고 이런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큰 돈을 벌려고 하거나 재물을 취할 때는 참 우연의 일치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생각지 않은 것. 첫 번째는 뭐냐? 대운이 들어가 좋은 운이 들어올 때는 내 노력과 내 의지에 상관없이 사람이 들어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사람이 들어오고 아이템까지 주어집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 누군가에 의해서 이런 아이템이 어떠냐? 이런 아이템이 제안이 들어옵니다. 그런 경우 대부분이 큰 성공을 거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도 저 생각자는 저와의 인연이 돼가지고 직업을 부동산을 통해서 부동산 직업을 취하게 됐고 여기에서 큰 재물을 형성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무호가 들어오면서 여기서는 이제 무호가 들어오면 토하고 화의 기운이 들어오는데 예외성급이 좀 약합니다. 옷을 합을 하지만 여기서는 좌우상충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조금 운세 흐름 자체에서 이 부분은 약세겠죠. 그러나 이 부분은 강세니까 이 부분은 무시하고 이 부분만 치고 나가자 이렇게 이 사주에게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일절 관여를 하지 말고 이 방향만 치고 나가자 이렇게 하면 이 무대원에서도 악재 그 극한 상황을 피하게 된다. 그러나 이 앞부분에 건드리고 이쪽에서 놀게 된다면 반드시 이 사주에서는 험한 꼴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만 취하고 나가는 것이 상책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주입니다. 인성이 많은 경우 더군다나 이렇게 한 겨울에 해당이 될 때는 식신상관 갖고 화를 갖고 이것은 결코 도와줄 수가 없다. 먼저 이 토를 가지고 이 사주에서 물기운을 막아줘야 한다.
토를 받고 전체적인 흐름을 다 이렇게 막아줬을 때, 움막을 형성해 줄 때, 이 안에서 불 자체는 꺼지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이게. 토를 갖고 이렇게 전체를 덮어줘야, 토를 갖고 덮어줘야, 무토를 갖고 덮어줘야 이 속에서 정화가 살아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이런 사주는 시 하나가 살렸다. 그러니까 시에 의해서 삶 자체가 인생이 폈다, 이걸 보겠죠. 어느 시기에 대운에서 도와줄 때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사주가 지긋지긋하게 곤욕과 힘든 시기를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사 반드시 그 누구를 막론하고 기회는 주어진다는 것,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아서 적극적으로 삶을 변화시키고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는 그러한 에너지, 힘,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주는 여하튼 변화를 취했던 것이고, 또 돈을 벌려고 하니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분이 경청을 한 것이죠. 어쨌든 운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돌고 돌면서 성공을 거둔 사주입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